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 K에서 전해 드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를 맞아서 매물 출회 속에 경제 지표를 소화하면서 주요 지수가 혼조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엔비디아와 반도체 업종의 하락세는 이틀째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미국 주식 트렌드 인사이드 월 정규 강좌 23번째, 다음 주 토요일이죠? 2024년 6월 29일 오후 2시 역삼역 제네베라 스페이스에서 진행합니다. AI 날개 달고 시총 1위를 탈환했던 애플 어디까지 갈까라는 주제로 강범준 대표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확인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04% 강보합 마감했고요. 4일째 상승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0.18% 하락했고 S&P 500이 0.16% 하락하면서 두개 지수는 이틀째 하락세 보였고요. 중소형 지수 러셀 2000은 0.23%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0.95%, S&P 500이 0.48%, 다우가 0.5%의 변동폭을 나타냈고요. 중소형 지수 러셀 2000의 변동폭도 0.77%로 상대적으로 전일에 비해서 그리고 평소에 비해서 적게 나타났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틀째 크게 하락했습니다. 1.27% 하락했고요. 변동폭은 2.39%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출발한 이후에 오전 중에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하락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를 맞아서 주로 반도체, AI 및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경제 지표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다소 견조한 양상을 나타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완화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6월 S&P 글로벌 제조 PMI 예비치 51.7 그리고 서비스업 PMI 예비치 55.1로 모두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5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0.7% 감소한 411만 건으로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또 5월 선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 대비 0.5%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전월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욱 낮추는 효과를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IT 섹터에 주로 AI 및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반면 그 외의 종목들은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국채 금리와 달러화가 강세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유가금은 하락세를 보였고요. 비트코인은 반등하는 듯 싶었지만 오늘도 1% 넘게 하락하면서 6만 4천 달러 초반대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들의 하락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 또는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죠. 이 주가 상승, 종목 상승 개수를 살펴보면 드러납니다. 다우 13개, 나스닥 100 45개, S&P 500이 20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해서 상승한 종목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종목에 비해서 많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섹터의 경우는 6개가 상승했고 5개가 하락했습니다. 경기 소비재가 1% 넘게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66%, 에스케어가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IT가 0.84% 하락했고요. 에너지가 0.68%, 유틸리티 0.5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밈 스탁들은 줄줄이 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게임스탑이 6.49%,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5.41%, 그리고 블랙베리가 0.86% 하락했고요. 로빈후드 마켓츠는 2.58% 상승한 반면에 레딧은 0.21%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빅세븐 동향 살펴보죠.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션트 세븐 인덱스는 전일 대비 0.19% 하락한 276.21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약세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7개 종목 중에
4개가 상승했고 3개가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이 1.89% 상승,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아마존이 1.6% 크게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92% 상승한 가운데 테슬라도 0.79% 상승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애플이 장 막판에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1% 넘게 하락했고, 메타 플랫폼스는 1.38%, 엔비디아는 3%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애플이 3일째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도 이틀째 하락하는 가운데 알파벳이 이틀째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아마존도 이틀째 상승 흐름 보였고요. 테슬라는 3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로는 아마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마존이 강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마존이 그 음성인식 서비스,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알렉사에 생성형 AI 서비스를 추가해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한 후 구독료 $5를 추가해서 받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가 나타났습니다. 오는 8월에 아마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가운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양상, 특히 최근에 AWS 대표 경질도 있었잖아요. 벌써 이게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마존이 AI 부문에서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 속에 최근에 움직임은 매우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존의 주가 흐름, 소매 판매나 경제 지표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AI 모멘텀을 통해 주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자, 빅세븐 그 종목별로 주요 뉴스도 전해드리면 애플은 번스타인이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위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195달러에서 24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티그룹이 오픈 AI 실적 성장을 확인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495달러에서 520달러로 상향했고요. 아마존은 8월을 목표로 알렉사를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라고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했죠. UBS가 오늘 2027년까지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AI 시장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최근에 청소년 관련 SNS의 그러니까 좋지 않은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양상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지난 4월 머스크가 이야기했었죠. 올해 한 10% 이상의 감원을 하겠다 밝혔는데 CNBC 보도에 따르면 최소 14% 이상의 감원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웨드부시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다시 시총 1조 달러를 위한 궤도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에 목표 주가 350달러 유지했습니다. S&P 500 히트맵 살펴보죠.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붉은빛을 많이 띄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300여 개 종목은 상승하면서 상승 종목이 100개 가까이 많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융 부문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1% 넘게 하락했는데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은행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전해진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종에서는 AI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고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는 오늘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등 그리고 인텔까지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엔비디아 등은 3%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수 소비재에서는 코스트코 홀세일즈가 오늘 1.64%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선물 옵션 만기를 맞아서 손바뀜에 따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S&P 500 기준으로 주요 종목 소개하죠. 오늘 가장 큰 상승률 기록한 종목은 금융 데이터 서비스 업체입니다. 팩트셋 리서치 시스템즈 3.77% 상승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3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5억 5,200만 달러, EPS가 4.37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해서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EPS는 15.3%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하자 주가는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그리고 지난달 실적 발표 당시에 신제품 기대 언급 속 최근에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한 종목입니다. 농화학 업체 FMC 오늘 3.7% 상승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48% 넘게 하락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13% 넘게 하락세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 SE 오늘 3.39% 상승했는데요. 아무래도 손바뀜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28.19% 크게 하락 중인 가운데 오늘 3%대 반등 흐름 나타냈고요. 생명공학 업체인 길리어드 사이언시스는 어저께 전해드렸죠. FDA까지는 아직 안 갔고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치료물질이 임상 3상에서 100%의 효능을 보였다는 발표에 어저께 8.5% 가까이 크게 상승했는데 오늘도 3%대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업체인 캐털런트가 3%대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 FDA가 사렙타 테라퓨틱스의 근이 영양증 치료제인 엘베디비스의 사용 확대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사렙타 테라퓨틱스 오늘 30% 폭등했는데요. 이 사렙타 테라퓨틱스의 주요 생산업체인 캐털런트 역시 동반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3%대 상승 흐름 보였죠. 반면에 오늘 하락한 종목들은 반도체 업종이 주로 차지했습니다. 통신용 반도체 업체인 브로드컴 4.38% 하락했는데요. 최근 1년 동안 99.83%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 55%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선물옵션 만기를 맞아서 매물이 대거 출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와 함께 동종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GPU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 역시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률이 뭐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서 최근 1년 동안 200%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15% 넘게 상승세를 보였죠. 이에 따라서 오늘 대거 손바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종이포장 솔루션 업체입니다. 웨스트랑 역시 최근 1년 동안에 82% 넘게 급등한 가운데 선물옵션 만기를 맞아서 손바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운영비용 증가 우려 속에 수면 및 호흡기 의료기기 업체 레즈메드는 3.4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죠. 보잉의 인수가 임박했다는 보도에 따라서 항공방산업체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 오늘 6%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잉이 737 항공기의 품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사 인수를 추진해온 가운데 인수협상 완료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죠. 재밌는 건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는 지난 2005년 보잉에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에어버스와도 계속 사업 부문의 일부를 이제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자, 이와 함께 보잉이 0.15% 강보합 마감했고요. 지난 5월 알파벳의 인수 제안 그리고 아마존의 인수 가능성에 이어서 제3의 인수 제안 업체가 있을 수 있다는 보도가 전해진 클라우드 기반 중소기업 전문 CRM 플랫폼 업체 허브스팟이 오늘 3.8% 상승했고요. 펜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스포츠 베팅 업체 보이드 게이밍이 오늘 2.18%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펜 엔터테인먼트는 상승하다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1.15%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관련해서 클라우드 기반 협업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아사나가 15% 넘게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 2분기와 함께 연간 가이던스를 재확인했고요. 이 가이던스가 예상치에 부합한 때문인데요. 이에 더불어서 내년 6월 말까지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한 중고차 거래 업체 카맥스 0.38% 강세 흐름으로 마감했고요. 호실적과 더불어서 수요 둔화에 따른 연간 가이던스 하향 소식에 총기 업체인 스미스 앤 브랜슨 12.87%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제시 속에 팰로알토 네트워크스가 2.99% 상승 마감했는데요. DA 데이비슨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80달러로 커버리지 개시하면서 동시에 탑픽으로 선정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메가캡 탑픽을 유지한 가운데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수준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 목표 주가 110달러에서 120달러로 각각 상향한 나이키 오랜만에 상승했습니다. 크게 1.68%. 그리고 모네스 크레스피 앤 하트가 투자 의견 매도로 하향하고 목표 주가를 20달러로 제시한 팰런티어 테크놀로지스 오늘 7.39% 크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ETF도 살펴보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브라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G가 1.18%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바이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XBI가 2.7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통화와 환율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미 달러화 지수에 투자하는 ETF죠. UUP가 오늘 0.2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15분 대한민국 대표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 K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석분의 뉴욕 증시 브리핑,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주말과 휴일 동안에 비가 좀 내린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그래도 좀 더운데요. 비가 좀 내려서 기온이 좀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빗길에 외출하실 때 안전사고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주간 뉴욕 증시 브리핑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